안녕하세요, 유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복을 입어봤는데요. 어때요? 그래, 인사를 한 번만. 안녕하세요, 저 루나스라의 재현동의 리더 이선입니다. 언니, 추석 때 뭐해요? 나 너랑 같이 있잖아. 알면서 왜 물어보는 거야? 이서 언니가. 네, 저는 유리랑. 맞아요, 같이 있어준대요. 유리랑 같이 많이 대화도 하고. 맞아요. 조금 많이 쉬고. 오, 사라졌네. 송편 만들기. 아, 근데 언니 진짜 빨간색이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 빨간 좀 너무 좋아요, 언니. 예쁘게 여기에 나비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팬분 중에서 저한테 항상 너는 나의 나비야라고 해주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네.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지 않으시고. 너무 예쁘다. 언니 너무 예쁘다. 귀걸이도 이렇게 하죠. 추석에 필요해. 이렇게. 어디야? 이렇게. 한쪽이는 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끝? 엔드? 엔드? 성편, 막 전, 그리고 저희 약간 갈비, 돼지 갈비찜 약간 이런. 맛있겠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한테 보내기. 아, 진짜로 언니 진짜 보내주세요. 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많이 해서 네. 갖다 주고. 맞아요, 가지고 와주세요. 알았어. 약속! 약속! 짜장 뽕뽕대. 저의 한복도 설명 해드릴게요. 저는 네이비색 한복입니다. 어때요? 좀 조용한 한복이지만 이게 한복의 매력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옛날, 진짜 옛날에 한번 한국에 왔을 때 초록색인가? 넌 밝은 초록색 한복을 한번 입어봤는데 그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예요. 오늘 너무 예뻐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때요? 너무 어둡네. 안녕. 저는 추석을 아마 이서 언니랑 보낼 건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많이 쉬고 얘기도 많이 하고 가족들이랑 연락도 하고 그렇게 보낼 겁니다. 선배님, 추석은 어떻게 보내세요? 저요? 가족들이랑 있을 거예요. 더! 뭘 원해? 대답은 뭘 원해, stranger? I'm not. 야, 너도 이따가 PD 해야 돼. 내 마음 알 거야, 이따가. PD를 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보다 선배시잖아요, PD 선배님.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네, 한번 팁 한번 알려주세요. 대답하기 싫고 귀찮은 표정을 해도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입는 한복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오늘 입은 한복이요? 네. 이렇게 하얀 시트루 이렇게 약간 은근슬쩍한 한복과 네. 그리고 밑에 이렇게 화려한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 뭐라지? 노리개? 귀여운 노리개도 했고요. 나비도 있네. 귀엽다. 그러면 좋은 추석 보내고. 이게 끝이에요? 뭐 할 말이 있으시나요? 질문 더 해주셔야죠. 그러면 네. 저는요. 네. 감사하네. 감사하네. 저는요, 추석에 송편 먹는 거 좋아해요. 송편? 네, 송편. 송편 아세요? 송편 아시죠? 아시죠? 아세요? 알죠. 송편 is 떡인데 저 그거 엄청 많이 먹거든요. 인가 때 우리 선병 오늘 제스처를 했잖아요. 맞아요. 약간 조금 실패했는 거?
맞아, 그게 원래는 제가 성편을 그냥 이렇게 주는 건데 내가 이렇게 빼서 먹는 거였는데 제가 그걸 깜빡하고 이렇게 가져가서 줘가지고 제가 성편을 만드는 게 됐더라고요. 맞아요. 실패했지만 성공했다. 맞아, 실패했지만 성공했어 진짜. 그치? 근데 그렇게 안 보였어. 실패하는 것처럼 안 보였어. 그러면 됐지.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PD를 해봤는데요. 아, 다 너무 예쁜, 쉽지 않았죠? 네, 예쁜 교복이래. 한복을 입고 내 지속 뭐 하는지도 물어보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상당히 아까 저 마지막 힘들어 보였다고. 마지막 손님이 조금 힘들었는데 이거는 쉽게 막손? 막손? 네, 오늘 무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좋은 주소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즐거운 한가위? 한가위를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선표도 많이 먹고 아 가지마 행복하세요. 내가 올게 오세요. 너무 감사하네. 어? 막손 이니야 먼저. 그러면 진짜 마지막 인사만 하실 거예요? 그래. 둘, 셋. 랜디. 솔라. 안녕하세요. 누나 솔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플러스. 여러분! 여러분 좋은 추석 보내세요.